네. 염수정 대주교님 서울 대교구장 착자 축하 음악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탤런트 최재훈 요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음악회는요, 제 14대이십니다. 서울 대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신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바티칸으로 가셔가지고, 교황님이시죠.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을 아련하시고 지금 무사히 또 잘 건너오셨습니다. 네. 자, 대주교님의 교구장 착자를 축하드리는 오늘 음악의 잔치 한마당 오신 분들 모두 열린 마음으로 행복하게 따뜻하게 맞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음악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 대표해서 우리 최홍준 파비아노 서울평협회 회장님 잠깐 모시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오늘은 정말 기쁜 날,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밤입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지난달 6월 25일에 착좌식을 가지셨고 또 베드로 바울로 축일 29일에는 교황님으로부터 빨리움을 수여받으시고 이렇게 귀국하신 염수정 대주교님을 모시고 이렇게 축하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축하 음악회는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미리 준비해왔고 서울 대교구와 평화방송 평화신문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제위 몬시뉴얼 신부님들, 수도자, 교우 여러분께서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청와대와 또 정부 관계자분들, 신자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의 서울 대교구장 착좌를 축하하기 위해서 음악회에 직접 출연하시고 준비해 오신 음악가 여러분과 평화방송 평화신문 교구 사무처와 평협 임직원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백배 상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 이 음악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하 모임이 되고 새로이 모신 염수정 대주교님과 우리 교구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교구장님의 착자를 축하드리면서 궁중무용이 되겠습니다. 춘행전으로 오늘의 음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정말 듣고 있노라니까는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곡이 바로 천국의 비행기라는 곡명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다는 그 비행기 어린이들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저희가 또 천국으로 저희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저희 대주교님께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삼옥의 길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서울 대교구장님께서는요 정말 그 소위 뼛속부터 순교자 집안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저희 천주교와 인연을 맺으신 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766년도 염독순 요셉 공 5대 초 그러니까 5대째 지금 가톨릭 집안이라고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아. 자,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부모님의 기도와 성원으로 1970년에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02년 주교로 서품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12년 올해 정기인석 추기경님의 뒤를 이어서 제14대 서울 대교구장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이 40년을 넘게 걸어온 이 삼옥의 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무대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식 성악가의 멋진 무대를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h,
네. 베르디의 축부의 노래. 정말 많은 호응과 엄청난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염수정 대주교님은요, 이미 서울대교구의 교구 총대리 주교로서 전 교구장님을 도와서 교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자, 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교구 매스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시고요. 김수환 추기경님 선정 이후에는 그분의 유지를 잇는 교구 공식 사업인 옹기 장학회와 바보의 나눔 이사장직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책임을 또 지고 계시고 하신 우리 교구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무대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기쁜 소리 합주단의 연주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수많은 나나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날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수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영혼마저 내 육신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세상이 나를 버리고 시험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중한 기도 전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말씀 또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산동이시다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연세를 이렇게 잘 추정을 못하겠어요. 예? 너무 그 미인이시고 미남들이 계신 게 성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막 기쁘게 살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젊게 보이시죠? 본당신님도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마음에 시편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아름다운 그 생각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그러면 그 하느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는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아름답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말하고 우리 성가가 정말 시간 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늘 이 밤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이런 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고맙고요. 또 저도 지난 5월 10일 날 교황님이 저를 이렇게 서울교부장으로 임명한다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셨을 때 참 첫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우 난 부당한데 우리 영성체 할 때 있잖아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난 생각이 뭐냐면 들은 생각이 왜 이렇게 저를 택하셨을까? 제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저 태생소경이 누구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느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니까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 부족하지만 저를 택하신 것이 아마 저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 주제넘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주님이 부족하니까 저를 택하셔서 하느님이 뭘 좀 한번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더 대단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이런 것이 참 일인 것인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래가 제일 좋다고 하셨었는데 여기에서 대주교님께서 노래 한 곡만 뽑아주시면은 완전히 화합이 장이 일어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노래는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까 네네. 이 만남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 만남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남 그 노사연인가? 예, 노사연 씨 만남. 예. 저 성가를 잘 몰라갖고. 아, 네. 만남 좋습니다. 네네. 같이 좀 하시죠. 예.
갑자기 제가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노래를 예. 시작을 우리 꽃을 지금 예. 예.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희 곡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대주교님의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저희가 피날레로 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발산동 준비되셨나요? 네네네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초연대는 정말 생애 처음으로 지금 불려진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공명의 이름을 들으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목은 우리 염수정 대주교님은 최고야.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곡이지.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염대주교님의 서울대교구장 임명과 척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대주교님이 교구의 발전과 또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때 주님과 또 성모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간청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를 1절과 4절만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음악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밤늦게 좋은 자리에 오셨는데 저희가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바로 대주교님의 강복. 네, 강복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피날레 노래 하나만 예, 좀 정리를 예. 아, 예. 그 제가 안드레아기 때문에 제가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 그 아실까요? 나를 아 예 그 같이 하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주의를 잡는 사람들 강남들 땅 오는 주님 말씀 부르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들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 사랑을 나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노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평협과 평화방송 또 모든 신부님 수도자들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